무지개 퍼포먼스 학생 징계를 단행한 장노회 신학대학교에 대해 일부 동문들과 학생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장신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남신대 오현선 교수는 혐오보다 사랑을 말하는 후배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며 증오와 범죄, 혐오로 가득한 한국교회와 장신대는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호, 유영기 전도사는 성명서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학교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 장신 공동체의 건전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했으며 서명 명단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